저희가 물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계속 찾는 아이 그 주인공인데 터져 마지막에 한번 터져서 굉장히 네, 그렇더라고요. 체하는 건 아닌가. 물을 마시 다음 바로 장면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물을 마시는데 마치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고. 다행히 또 사장님께서 콜라 서비스를 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도 장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집 같은 경우도 가족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다락을 내려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 장면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건지. 계속해서 이 춘이라는 존재는 그 가족 공동체에서 계속 소모되고 탈각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뜻 춘이가 그다 떠난 집에 남아있어도 그 용기가 그 익숙함이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없는 그리고 선뜻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다락에 있게 됐고 어쨌거나 이 영화에서 이 집을 떠나서 비로소 혼자 홀로서기를 하는 춘이의 모습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어떤 영화적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오래된 집을 그 마을 전주도 그렇고 그 공간을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 장소를 찾으셨나요? 옛날 굉장히 오래된 집 같던데 네, 빛이 드는. 철봉집이라는 곳이고요. 그 전주에서 건축 운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전 근대 건물이나 오래된 양옥들을 아파트에 밀리지 않도록 지키려고 운동하시는 고은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전주시와 연대해서 그런 집들, 빈집들을 이렇게 빌려서 계속 다른 이제 공간으로 활용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모여 있는 집 중에 하나인데 가장 그 90년대의 느낌들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로 찾다 보니까 철봉집이 최종 낙점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참잘 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굉장히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한번. 오늘 너무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좀저 스스로가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객관화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좀 저를 더 다독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 태어나길 잘했어를 더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상영 기회를 생각하면서 지낼 것 같고 장편 시나리오를 지금 또 쓰고 있고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습니다. 네, 태어나길 잘했어가 정말 기쁜 소식이 많아서 그 광주 여성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에서도 상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관객들을 만날 것 같고요. 또 여전히 꾸준히 작업하고 있어서 계속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처음 장편이 태어나길 잘했어여서 너무 좋고 처음 장편인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장르에서 연기 활동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SNS나 이런 데 좋은 평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게스트분들 퇴장하시고 관객분들 퇴장